수능 공부한 지 3년이 넘었다. 이젠 조금 지친다. 그냥 포기할까? 여보, 오세요? 도와주세요. 제발요. 네? 이게 다 무슨 일이지? 나는 이 건물에 갇혔다. 코피와 무력감, 회피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는 자는 신고해 주십시오. 저 포기자예요. 포기하려는 사람이 저 하나뿐일까? 비명 편입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. 우리는 절망 속에 서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합격하는 날까지 우리는 견디고 버틸 겁니다. 있어요.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이. 이것은 꿈 같은 소리가 아니다. 현실이다.